안녕하세요, 박태환입니다. 저 오늘 먹을 요리는 여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비빔국수, 그리고 여기 돈가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어제도 새벽에 일하고 와서 먹방을 찍었거든요. 찍었는데 충전기랑 같이 찍어 충전기랑 마이크를 같이 연결했더니 충전기 소리가 마이크에 잡히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 올렸어요. 진짜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 더 배워갔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는 거죠.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매콤한데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에서 사온 그 돈가스거든요. GS25에서 사온. 그리고 이거는 집에 있는 그냥 돈가스 소스고,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편의점에서 준 돈가스 소스거든요. 한번 두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근데 좀 편의점에 돈가스도 맛있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거든요. 그래서 거의 맨날 먹어도 괜찮은데 앞으로도 돈가스 자주 먹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. 진짜 맛있어. 그러면은 얘가 좀 맛이 더 강하고요. 얘가 좀 흐릿흐릿해요.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얘가 조금 더 밋밋한? 얘 약간 미트 소스
같은 느낌이고 약한 미트 소스 같은 느낌이고 얘는 돈가스 소스 같은데 저는 둘 중에 하나 먹으라 그러면 얘 먹을게요. 야, 안 돼. 중간에 씹히는 오이가 진짜 맛있어요. 오이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? 이 정도면 살도 꽤 두툼하지 않나요?
혹시 부먹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? 돈가스? 있으시면 죄송합니다. 전 찍먹이에요. 찍먹 화이팅! 화이팅!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